11번의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계속 선두를 달리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자 주호영 의원은요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너무 많이 생산하고 퍼뜨린다라면서 일종의 배후설을 제기를 했습니다. 정작 주호영 의원을 당대표로 미는 지원 세력이 있다는 의혹까지 터졌는데요. 자 어제 한 건의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보수단체인 국민통합연대가 지역조직으로 내려보낸 비공개 문건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요. 당대표로 주호영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조해진 배현진 의원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지원하기로 한 사람을 언급을 한 겁니다. 밀어주겠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겁니다. 밀어라. 그러니까 밀어줘라. 이런 지시가 내려간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국민통합연대는요.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비롯해서 과거에 친이명박계 인사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모임입니다. 자, 이 문건만 본다면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친이계가 당대표로 주호영 의원을 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 문건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국민통합연대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호 이제 전 장관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 이제 현재 이 상임 고문참 이분이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 보면 이제 중앙위원도 있고 그다음에 임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회의를 하고 이걸 긴급 중앙 임원 회의를 결과로라고 하는 공문으로 만들어서 지방에 내려보낸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 통합연대에 소속된 분들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결정한 내용입니다라고 보냈는데 주호영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대 특임 장관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친이계로 분류가 가능한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당대표로는 주호영, 최고위원 후보로는 조혜진, 정미경, 배현진 이 세 분을 밀어달라. 이거는 뭐 누가 보든 이 문건 자체로만 본다고 하면 의도적으로 친이계가 특정인들을 지지하고 미는 개파 정치로 가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국민의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이라든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런 높은 지지율을 받는 것도 사실은 이런 개파 정치 파괴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런 모습이 다시 드러나게 되면 국민의힘의 희망을 걸었던 분들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지 않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 투표에 대해서 누구누구를 특정 인물을 지지하고 밀어줘라. 이른바 오더 투표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이 당사자인 주호영 의원은요. 이런 논란이 일기 시작하자 반박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이건 뭐 친이계가 어디 있으며 그 제가 알기로 우파 보수 시민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 뭐 제하고는 어떤 저 소통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한 걸로 저도 나중에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현역 의원 하나도 없는 그게 무슨 개파입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친이계 뭐 이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통합연대의 문건과 자신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주호영 의원은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향해서 배후에 누가 있다, 배후설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정작 본인이 배후가 지목이 되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거를 보면서 저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그렇게 실망을 할 것 같지는 않은 게 뭐냐면은 네. 주호영 의원 본인도 이런 게 돌았다고 싫어하고 있고 이재호 전 의원도 친이계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내가 지시한 바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주호영 의원 도리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겨냥해서 배후설까지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누구의 마음을 얻었다, 누구 개파라는 게 저런 당권 도전을 할 때 플러스 요소일지는 몰라도 지금은 공격거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건은 아직까지 어떤 민심이나 당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일부 사람들의 그냥 짧은 생각의 결과물이지 않을까 좀 네. 그런 생각이 됩니다. 바뀌어가는 과정인 거죠. 네. 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뒤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또 있죠. 바로 나경원 전 의원인데요. 자,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두 명이 나왔죠. 이제 네. 특정 개파에서는. 예. 이준석, 김웅. 특정 개파에서.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개파 같은 것 자체를 제가 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그 개파는 어느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금 밀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아 다른 후보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들어올 수 있을까? 나경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개파가 원래 없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아, 제가 원래 없었습니다. 아.